날카로운 눈빛, 흔들리지 않은 표정. 어때요, 정민 씨? 이만하면 저도 악역에 도전해도 될까요? 정민 씨, 제일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요? 인정받는 악역이 되려면 악담 자판기가 돼야 한다고요. 아, 피고인의 엄기준 씨처럼요? 진짜 악역 연기는 엄기준 씨를 따라올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연기인 줄 알고 보면서도 진짜 치가 떨리더라고요. 덕분에 시청률도 쭉쭉 오르고 있잖아요. 피고인의 라이벌은 피고인뿐. 더 이상의 적수는 없는 것 같아요. 월화극 최강자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피고인. 인기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엄기준 씨의 역대급 악역 연기를 살펴봤습니다. 드라마 피고인이 독보적인 시청률로 월화극 절대강자의 위엄을 뽐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방송 7회 만에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월화극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눈을 뗄 수 없는 스토리와 두 주인공 지성과 엄기준의 물오른 연기 대결은 피고인의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죠. 특히 처음으로 1인 2역에 도전한 엄기준은 정반대 성격의 쌍둥이 형제를 완벽히 소화해내 극의 긴장감을 높였는가 하면 민호야,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어. 1인 2역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악역은 악역인데 처음에 두 명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한 명이 두 명의 캐릭터를 또 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이고 형인 척 살아가는 희대의 악역 차민호 캐릭터를 찰떡처럼 연기해 악역 장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희대의 악역이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불쌍해지는 놈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최근엔 매회 폭언을 쏟아내며 악담 자판기라는 별명도 추가했습니다. 늘 악역만 해와서 그런 말을 듣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정말 저기 앉아서 뼈저리게 느꼈고요. 앞서 드라마 유령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철한 증권사 대표로 분해 안방극장에 울분을 샀고 드라마 복면검사에서는 비열한 검사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원성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진화하는 악역 연기로 악역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는 엄기준. 이 남자의 섬뜩한 악역 연기에 피고인 팬들의 등골이 서늘해지고 있습니다.